경기도 안산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광역철도 신안산선이 첫 삽을 떴습니다. 개통되면 동작관악의 서울 서남부와 경기 남부를 오가는데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 취재 유소환 기자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 시흥과 서울 도심을 최대 시속 110km로 잇는 광역철도입니다. 안산 시흥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 우리 지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 대림 상거리역을 지나 여의도에 이르는 노선입니다. 신안산선이 건설되면 기존 1시간 40분 걸리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여의도 구간이 25분으로, 1시간 넘게 소요되던 원시 여의도 구간이 36분대로 단축됩니다. 3조 3,465억 원을 들여 총 연장 44.7km 구간에 정거장 15개와 차량기지 한 곳을 놓습니다. KTX 광명역에서 고속철도를 1, 2, 4호선, 5,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사 원시선과 서해선, 월곶 판교선과도 연결됩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운영 위험성과 국비 부담을 낮춘 위험 분담형 방식, 즉 정부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익과 적자 부담을 반씩 나눕니다. 지난 8월 말부터 공사 준비 작업에 들어간 신안산선 송산 차량기지 주변 모습입니다. 전체 노선은 오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부지 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된 구간별로 본격적인 토공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희 공구는 서해선 종점 구간에서 소사 원시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시점부에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차량기지 내에 경수선 공장과 관리동 그리고 연결선을 시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전 공정, 전 구간을 3D 모델 기반의 디지털 기술, BIM 설계를 적용해 가상의 3D 구조물로 디자인해 시공 과정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보도상 출입구 설치가 없는 도심형 통합 역사, 지하 40m 밑으로 짓는 대심도 공법도 적용됩니다. 공사 중 도로 개착 공사가 줄고 출입구와 환기구가 없어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만 수직구, 동그랗게 수직구를 뚫어서 거기서 이제 타고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 작업장 자체도 이렇게 사패하우스로 이렇게 막아가지고서요. 사패하우스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상 통합 역사와 지하 대합실 승강장까지는 관통형 고속 엘리베이터가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다만 역사별 정확한 승객 수송량 산출, 그리고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책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산선은 영등포와 동작, 관악과 구로금천, 광명과 시흥, 안산과 화성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지나갑니다. 첫 삽은 떴지만 구간별로 토지 보상에 따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도심형 통합 역사로 지어지기 때문에 출입구 수가 두 곳 정도인데 역사와 출입구 위치에 따른 민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는 이제 역사와 출입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재정 사업을 할 때 이미 발표됐던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대폭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할 텐데. 국토교통부는 역사와 출입구 위치 조정 민원에 대해선 주민들끼리 또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확고한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원칙은 있어요.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민원도 없어야 되거든요. 다시 옮기거나 이전,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추가, 그다음에 구로모아트에 대해서 지자체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신안산선이 지나고 역사가 들어설 신대방동과 조원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몇 년 만에 호재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신안산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라서 여기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교통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여의도와 광명을 비롯한 경기 남부로의 이동이 수월해집니다. 장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2단계 구간인 여의도에서 서울역 구간도 추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는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교통복지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동안 동작에선 대린 상거리역을 신설해달라. 관악에선 구로 디지털단지역 신안산선 출입구를 조원동 쪽으로 내어달라는 등의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신안산선이 착공되고 공사 중에 난간도 있는 만큼 주민 교통복지와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건설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